세상에는 신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글로벌 총신 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또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소위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카를 바르트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섞여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신학교라고 해서 다 같은 신학교가 아닙니다. 부활도 못 믿겠다. 모든 기적도 이건 못 믿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11조 필요 없다. 나와서도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글로벌 총신은 하나님의 말씀, 정원보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아주 그야말로 very conservative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으니 진정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졸업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중단이 아닙니다. 이게 마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MDB 3년 또 DRE MDB 3년에 2년 5년 뭐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요. 아, 공부하는데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다 끝이다. 이제 먹고 좀 쉬어야지. 구경도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영어로 졸업이라고 하는 말은, 예? gradu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졸업 혹은 학위수여를 뜻합니다. 근데 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commencement. 이 말은 졸업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졸업은 곧 다시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혹은 7년 이렇게 학문을 공부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이지만 여러분들이 고생스럽게 열심히 공부한 그 공부를 또 트레이닝 받은 그 훈련 받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나아가서 플랙티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실천하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이런 면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은 뭐냐,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계속해야 돼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방 셋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첫째 뭐냐? 공부방이에요. 열심히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고 예,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요. 저는 총회에서도 고시부장을 했고 노회에서 뭐 고시부장 고시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볼 때 이 인터뷰 하잖아요. 마지막에 성경 몇 번 읽었냐 물어보면 뭐 창세기 좀 읽다가 뭐 또 마태 좀 읽다가 뭐 이래저래 몇 번 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한 성경, 신구약 성경 10번 읽기 전에는 설교하지 마라. 아니, 성경도 제대로 한 번, 두 번도 못 읽고 어떻게 그걸 나와서 설교하고 가르쳐요? 말도 안 돼, 그걸.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세, 여세, 이레다. 아이고, 잘한다. 제호와 프로바이더. 여호와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셨잖아요. 변화산 가시기 전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북한 사람들은요, 개를 가이라 그래요. 북한에 가면 그 계곡에 깡통 나온다면요, 통조림. 예. 그걸 황해도 저쪽에서는 개를 가이라 그래요. 당곡이라고 해서 그 통조림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다. 이게 말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고 공부 안 하면 현대판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 공부방이 있어야 돼. 공부방에 오래 스테이 해야 돼요. 나가서 돌아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책방이야, 책방. 공부방이 책방이겠지? 예? 책방. 예. 그 다음에 무슨 방이겠어요? 기도방이에요. 기도방이에요. 우리 정의장, 정학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요, 42년 현직에서 사역했지만, 목표는 뭐냐, 사역은 뭐냐, 결국 기도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예요. 죽으라고 기도하면 살고, 받아요. 죽으라고. 받아요, 두 번. 죽으라고. 죽으라고.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살고. 살려고. 살려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죽는다.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초기 사세요. 살려면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려면 기도하지 마라.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마라. 죽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하시오. 그 다음에 뭐요? 신방, 책방, 뭐요? 기도방, 그 다음에 신방. 요사이는 뭐 신방을 잘 안 합니다. 해외 교회는 그냥 신방 갔다가는 복면당해요. 미리 전화하고 약속을 하고 신방을 가지만, 현대용으로 다시 적응을 해본다면 카운슬링, 상담을 잘 해야 돼요. 교인들은 문제 있는 사람을 약속을 잡아서 잘 이렇게 치유를 해줘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예? 메디컬 닥터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격려를 해요. 아, 이거 괜찮다고. 아, 뭐, 이거 다 요새 기술이 발전해서, 아,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근데 어떤 치과에는 가니까요,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이빨이 몇 개가 시커먼 게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까맣게 나오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죽을 수가 있다. 이 좀 있으면 빠질 거라고. 그러면 임플란트 하면 되겠네요. 아, 나이 많아서 이 몸이 내려앉아서 안 됩니다. 아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건 문제 없습니다. 잘 사용하시고, 양치 잘 하시고, 또 이 몸이 내려앉았지만, 좀 이렇게 북돋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이렇게 해줘야지. 예? 우리가 교인들,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격려하지 마십시오. 합시다. 될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현대판 신방.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에 자주 스테이 하시고 자주 출입하세요. 예, 자주 출입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좋은 신학교 졸업하는 여러분들 진정 축하를 드립니다.